가지 활약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두 번째 팀 오직 하나뿐인 그대. 네. 어, 다 아시죠? 이 오직 하나뿐인 그대 심신씨. 심신씨 가족이신 건가요? 전혀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전혀. 아니 그러면은 아 오직 하나뿐인 만화님을 자랑하러 나오셨나. 아쉽게도 제가 아직 싱글이거든요. 예? 네. 아니 이렇게 멋지신 분이 왜 어떻게 싱글이세요? 평생 그 가수 남진씨만 보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예. 흑백 TV 시절에 예. 정말 어머니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가슴 아프게를 들으면서 남진씨 아그 좋죠. 예. 아좀확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남진 씨한테 몰입이 돼가지고 예. 완전 남진 씨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다가 아. 종로가 우리 연주동에 살았는데 예. 그때 한예극장에 리사이틀 하러 왔더라고요. 예. 아주 흰색 독일제 승용차를 예. 타고 왔는데 뭐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와 남진이다 하고 동네 꼬마들이 다 따라붙었어요. 네. 저도 따라가서 그냥 남진 가서 붙잡고 이러고 예, 악수하고 예, 예. 그런 시절이 추억이 있고요. 어. 또 고모님 댁에 놀러 갔는데 아니 누나들이 저보단 4살 5살 위에요. 예. 그러니까 남진씨 뭐 살이 많이 쪘다 제대했는데 오오. 전역했으니까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유명한 TV에 나온 남진씨가 어떻게 집에 요 옆집이냐 예. 바로 옆집이에요. 오오. 그때 한옥집인데 성북구 종암동은 그 집이 그 집 같은 똑같은 집.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막 초인종 누르고 장난을 쳤더니 예. 아주 날씬한 아줌마가 바로 남진씨 어머니 오, 나와서 오, 너희들이 오. 여기 누르고 아까 장난을 쳤니? 예. 우리 지인이 노래 부르다가 지금 막 잠들었다 아, 이런 추억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눌렀으면 그거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네. 아, 오직 하나뿐인 그대는 이제 남진씨 그러네요. 남진씨인거네요. 아니 그럼 성함도 네. 이남진씨예요. 남진씨와 같은 이남진씨예요. 네. 원래 그 영혼까지 닮아야 되는데 네. 본명은 따로 있는데 제가 개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남진으로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쵸.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에 조금 언더성우는 잠깐 했었어요. 아 성우. 네. 언더성우는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지명 광고 같은 것도 했었고 네. 예를 들면 뭐 외박도 못 나간 토요일 오후 무심하게도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구멍 뚫린 판초 위에 수국이 퍼담아 반나절을 떠날라도 끝이 없었던 연병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런 일을 야 진짜네요. 지금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 네. 에, 피부샵에서 그냥 얼굴 경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굴 경락? 네네. 경락 그거 아니에요? 그 얼굴 작아지고 그렇죠. 출소 경락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예요. 네. 이대뼈, 아래턱, 네. 이제 림프절이라고 해서 귀. 그러니까 코 옆에서부터 쭉 따라서 귀해서 네. 네. 양쪽에 중앙 림프선 뒤에 움푹 들어가는 데 눌러주시고. 한번 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래턱. 네. 아래턱은 쭉 올라가세요. 네. 중앙 림프도 올라가서 귀까지 올라가서 네. 다시 목선을 따라서 림프를 네. 쭉 빼줘야 돼요. 세 가지. 이제 그렇게 하면 얼굴이 작아지는 건데. 그걸 하루에 반복해서 한 20회 정도 해줘야 돼요. 경락을 받지는 열심히 안 하셨나요? 받지는 이지연 아나운서나 저랑 비슷한데 뭐. 열심히. 비슷하면서 저한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중이 제 머리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 해주지 저는 그렇게 셀프로. 안 하겠다 바쁘다 보니까. 네. 손님만 해드렸구나. 그래요. 아. 그 같이 나오신 분도 남진 씨 팬이신 거죠? 아, 저는 나훈아 가수 어머나? 팬입니다. 예. 나훈아 씨 팬이신 네. 거예요? 아니 원래 나훈아 씨랑 남진 씨가 숙명의 라이벌인 그렇죠.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각자의 길을 가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 같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포인트는 다 짚으셨네. 아니 두 분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저들 그 저 전문 그 MC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 아, 이벤트에서 예. 만났습니다. MC. 아, 그러니까 사회 보시고 그렇죠. 노래하시고 네네. 그러시면서 만나셨고. 얼 나훈아 씨를 좋아하시면서 뭐 행사 같은 거 하시면 뭐 행사 보시다가 뭐 손 한번 잡아주 있어 이런 거 좀 나훈아 씨를 많이 활용을 해서 뭐 진행을 하시는지. 많이 하시겠어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냥 보편적인 거. 티는 그런 걸 잘 좀 나눠. 보편적으로. 예, 보편적으로. 대충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거북이 뛰니까 100년 200년 사십시오. 이거 좀 바로 잡아주 있어. 뭐 그런 거. 아, 간단하게.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난 두 분이 만나셨어요. 두 분의 노래 듣겠습니다. 1581의 2번 오직 하나뿐인 그대 팀입니다. 나훈아의 고향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시